오늘은 머리말 읽기, 머리말 중에서 한 문단 정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정해보자. 예. 여유로운 삶이라는 어떤 이 표현들, 여러분들은 굉장히 바라는 표현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도 여유로운 삶,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 이름이 여유로운 삶이라는 법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회사법인이죠. 농업회사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거가 여유로운 삶이라고 주식회사 여유로운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여유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삶의 목표를 정해보자. 자, 스스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즉 노예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고 종도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고 사장이 돼야 되고 오너가 되어야만 되는 길이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흔히들 말씀드리지만은 부자 마인드 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다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을 신랄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차피 부자 마인드는 여태까지 노예나 종의 근성을 들은 입장에서는 이런 저의 말이 굉장히 가슴을 후벼파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지 말고 스스로 주인 되라고 하는 말인 걸한 말인갑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요, 거의, 제가 아는 거의 많은 사람, 90% 이상이요,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다라는 표현에서는 월급을 받는 사람을 월급쟁이다라고 표현할까요? 월급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데만 현안이 되어 있고, 주인 의식이 없는 자들을 월급쟁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그런 사람, 후자를 월급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거의 모든 사람이 대통령도 월급 받아 생활하는데, 그죠? 그런 사람을 쟁이라고 표현할 때는 모든 사람의 월급 받는 누구를 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월급 받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즉 자기가 주인이 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월급쟁이라고 우리가 폄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경매의 세상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은 거의 태반이 30년, 40년, 50년, 60년, 거의 한 이렇게 60대도 있어요. 거의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경매 바닥에 많이 들어옵니다. 스스로 하라. 스스로 계획 세우고 스스로 이 길을 찾아 나가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독이 아닙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마다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태껏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도 목적이 달성될까 말까 한데,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반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삶이 뭐였냐면,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고요. 이 여유로운 속에서는 시간적 자유가 있었고, 남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싶었고, 주중에 놀러 가고 싶었고, 휴가철에 피해서 다니고 싶었다. 요거는 저는 사업 초창기부터 이미 목표를 달성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휴가철에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면서 뭐 씁니까? 기름 쓰고, 시간 쓰고, 몸만 가지고, 그죠? 이러고 다니는 그런 삶이 싫었어요. 똑같이 놀러 간다면은 길이 터져 있으면 시간 덜 쓰고, 기름 덜 쓰고, 몸덜 죽나고, 기쁨은 배가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러면 매번 바쁠 때는 뭐고? 이건 뭐냐? 예,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죠. 내가 바쁘고자를 선택하면 바쁜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한가하기를 원하면 한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종은 어떻습니까? 바쁘고 싶어도 한가해지는 것이고, 남에 의해서. 한가하고 싶어도 남에 의해서 바빠지는. 이런 삶이 종이죠. 그러나, 내가 시간을 지배해서 살수 있다면, 그거를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만 하면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많지만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단순히 돈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넉넉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쵸? 즉, 돈하고 마음이 동시에 교차되어야 되는 것이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네, 그쵸? 여기에 있는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야 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경매 투자의 열정, 삶에 대한 열정, 부자에 대한 열정, 요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을 대부분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열정 좀 갖고 경매에 좀 매진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유, 제가요, 몇건 정도 낙찰을 받고 판매도 해보면은, 그때서 열정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멍청한 소리죠. 자, 어떤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말을 하기를, 야, 너 자유 좀 찾아봐. 그러면, 예, 자유인이 좀 되고 자유를 만끽한 다음에 자유를 찾을게요.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친놈이죠. 그죠? 가장 노예일수록 가장 자유를 갈급하고, 자유를 이미 얻어버린 입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목을 졸라버리면은 산소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고, 산소의 소중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 살고 웃고 떠들면서 산소의 소중함 안 느끼듯이, 이미 얻은 상태에서는 욕구가 강해지는 게 없죠. 욕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즉, 불만족한 거에서 지배당하면 종노릇 하는 것이고, 불만족하니 내가 만족해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게 주인 되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경매에 있어서 이 열정이 있어야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고, 열정을 있어야 선생을 찾고, 열정이 있어야 학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열정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하고 상담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면은 대부분 퀭한 눈으로, 퀭한 눈이죠. 어떤 목적의식이 없는 눈이 있죠. 목적의식이 없는 눈. 그냥 막연한 눈. 이거. 생선도 보면 동태눈깔이라 해서 멍 때리는 눈빛이 있으면 사람이 뭐 생선이 멍청해 보이듯이. 강아지도 보면 똑똑해 보이는 강아지가 있고 티미한 강아지가 있듯이. 사람도 이 눈에서 열정이 읽혀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거면 되죠. 뭘로? 뭘로? 입으로 물어보면 되는데, 입으로 물을 어떤 재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미팅을 주선하지 말라고 애초에 밑에 얘기를 해놓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운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가면 갈수록 좀더 긍정적인 마인드와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싶고 그분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제가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유로운 삶이었고 이런 삶과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세간에 알려진 직업으로는 실현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요거는 정말 맞아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을 해서 현재의 직업들을 하는 것이지 그 직업이 여유로운 삶을 갖다 줬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애초부터 세상과 타협을 잘안 했던 타입에 속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꿈꾸고 있는 삶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꿈을 실현할 어떤 수단도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뭐라고 표현하죠? 직업. 우리가 이제 직업을 뭐라고 합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죠. 인격 실현의 수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직업은 우리의 생계 수단으로 표현하는가요? 인격 실현의 수단으로 표현하는가요?
직업을 생계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인격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부수적인 효과로 생계도 해결하는 것이죠. 자, 인격하고 연결돼야지 직업이다. 저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럼 내가 직업을 실현을 선택을 할 때, 나는 돈도 돈이지만 인격 실현, 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얻어야 되고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족감도 높아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 복을 짓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만든다 그러면 타인에게 다리를 연결해줘서 복을 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생계를 해결하면서 보람도 차면서 인격의 어떤 함양의 수단도 되면서 복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선택을 경매로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부동산 투자로 부를 이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단지 사고 팔아서 부자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만났다면 저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척본이 미래에는 과거에 벌었던 수법으로는 읽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더라. 이런 생각이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잘 들었죠. 이거는 노인들이 다 나의 돈을 뺏어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많은 상실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는 미래의 젊은 세대들은 도대체 뭘 먹고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세법이 강화되었고, 만일 다른 정권에서 세법을 아무리 완화한다 하더라도 갈수록 법과 제도가 체계화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모님 세대처럼 쉽게 돈을 버는 세상은 끝이다 하고 판단을 했다. 요거는 이 책을 쓴 시점에서 예측을 했지만, 역시 지금에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로 차익을 남겼던 방식도 이제는 끝물이고요. 투기 지역의 아파트에 대출을 제한해버리고, 다주택자에게 과중한 세금이 부여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고, 보유세도 늘어만 가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저런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10년 전보다 현재의 세제가 강화되는 건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했죠. 요즘에는 뭐 최근에 연초에 나왔던 뭐 임대차 선진화 방안도 있고, 각종 어떤 뭐 담뱃세 인상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물가 인상들이 줄줄이 서 있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세금도 강화되고, 딱지도 강화되고, 범칙금도 많이 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에게 뽑아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살기에, 누가 살기에, 종이 살기에 더 험난한 세월이 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우연적인 소득. 경매 투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죠. 머리를 잘 쓰면 돈을 벌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는 것을 하나 발견하기를, 그게 바로 법원 경매와 공매였습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로 돈 버는 길은요, 뭘잘 써야 되죠?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특히 미련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경매 투자는 여유로운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저에게는 한 줄기 햇살과 같았다. 맞습니다. 정말로 햇살과 같았고, 이게 햇님 달림에 나오는 동아줄과 같았다. 그쵸?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죠. 이 경매 같은 거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의 꿈이라도 꿔보겠습니까?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죠. 그렇다고 사업을 하면 되지냐? 사업의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극소수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업에서 돈 벌어라고 말을 전하기가 힘들죠. 왜?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매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매로 돈 버는 사람이 또한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매 투자를 통해서만이 여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의 생각대로 이 길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부자로 살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경매를 알려주고 싶었고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경매를 알려주고 싶었고, 경매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경매 투자 성공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경매 투자를 아직 배울 마음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당장 공부하고 투자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현재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거나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 글을 본다면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을 배우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경매를 모르는 사람은 경매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경매를 아는 사람은 올바른 경매 공부법, 효율적으로 돈 버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좀 모르면 배우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서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산을 처음 가는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여기도 길이고 저기도 길이라서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정상에 오를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한번 가고 두번 가서 길이 익숙해지면 산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훤히 보이게 되는 것과 같이 돈이 흘러가는 다니는 길을 처음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한번 제대로 배우고 노력만 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등산 가도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선택하는 길이 뭐죠? 사람이 많이 가는 길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됐지 얼레벌레 위에 가니까 등산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다니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 경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산. 돈을 버는 거는 매우 쉽다라고 제가 이렇게 썼던 이유도 대부분은 이래요. 지금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일도 그랬지만은 보던 다른 데에서 1억 날렸어요. 2억 날렸어요. 아이고 3억 벌고 싶어요. 이런 게 굉장한 꿈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1억, 2억 정도 날린 수준은 정말 정말 손쉽게도 복구가 될수 있는 게 바로 뭐죠? 경매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거는 그 당시에도 제가 늘 강조했고, 지금도 강조합니다. 나이가 60대 돼가지고, 정년퇴직해서 손에 5억 정도 들고 있다. 적게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0년 동안 5억 모았는데, 그러면 이제 경매해가지고 제대로 똑바로 안 배우면 이게 뭐 10억 되나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때까지 5억 벌고 4억 벌었으면, 앞으로도 그 이상 벌기는 힘든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현실. 그럼 그거를 이겨내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냐? 그게 효과적이고 확실한 경매를 배우는 것인데, 경매를 배운다는 사람이 겨우 하는 게 권리 분석이나 배우고 엉뚱생뚱한 데 가서 깨달음 없는 공부만 해대고 있으니 역시 안 되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극소수만 부자 된다는 거. 요거 꼭 명심하시고, 그럼 극소수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되고, 분명하게 확실한 어떤 답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